아휴, 케이크 나왔다. 와, 초콜릿 케이크다. 다 먹었네. 우리 조금만 더 시킬까? 그래. 아,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내? 남자친구랑은 여전히 잘 사귀고 있어?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. 딱 보니까 잘 못 지내고 있구만 뭘. 무슨 일인데? 아, 그게 사실은 있잖아. 어? 남자친구잖아. 옷가게에서 일한다더니 같이 일하는 가게 사람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있네. 이대로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도 좀 그렇고. 그러면 인사라도 드릴까?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친구 있는 거 어차피 다 알 텐데. 마침 내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삶은 달걀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일하는 가게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해야겠다. 준혁아! 뭐? 그리고 안녕하세요. 야, 지금 가게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. 우리 준혁 씨 어머니이신가 보네. 어머니요? 아니 준혁, 뭐 하나? 어머니 오셨는데. 어차피 점심 시간이니까 빨리 가서 어머니랑 점심 먹어. 보니까 뭐 도시락도 싸오신 것 같은데. 네 사장님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어머니, 아직 가시죠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야, 따라와 진짜. 왜 준혁아? 여기 왜 왔어? 내가 너 살 뺄 때까지 내 주변 사람들 눈 뜨지 말랬지 내가. 아니 울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너가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도 좀 그래서 인사하려고 그랬지. 아 몰라, 빨리 그냥 집에나 가. 나중에 연락할게. 근데 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자친구라고 말 안 했어?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? 빨리 그냥 집이나 가라고, 쪽팔리니까! 뭐? 그런데 아직도 사귀고 있다고? 와, 나 같으면 진짜 가만 안 둬. 여자친구가 쪽팔리다니! 뭐, 일하는 사람들한테 연애한다는 사실이 알려주면 안 된다, 뭐라나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. 이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런 느낌이야. 난 아직 좋아하고 있는데 말이야. 너도 참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. 아 근데 슬슬 가봐야겠다. 남자친구랑 저녁에 보기로 했거든. 그래? 아! 케이크 시킨 건 어떡하지? 뭐? 아 그래?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. 남자친구 오기 전에 저녁이라도 해놓을까? 우리 남친은 내 요리를 제일 좋아하니까 감동받겠지? 근데 집에 왜 음식이 있지? 이상하다. 이 시간에 남친이 있을 리가 없는데. 근데 너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어떻게 생겼는데? 뭐지? 처음 보는 사람인데? 가족? 친누나? 보여줄게. 기다려봐. 뭐야 대박! 너는 되게 낫구나! 무슨 소리야. 내가 눈이 낮으면 너를 왜 만나겠어, 멍청아. 어? 나를 만난다고? 뭔 소리야! 너 내 취향인데, 너 나랑 사귈래? 응? 너 여자친구 있잖아!
쟨 그냥 여자친구 아니야. 그냥 밥 해주는 그냥 엄마? 그 정도? 헤어질 거라고. 그래도 난 여자친구 있는 남자는 좀 그런데. 근데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? 사진을 봐봐. 옛날에는 정말 괜찮은 애였는데 성격도 좋고 지금 물론 성격도 좋지만 이 뱃살 보라고. 이 퉁퉁한 팔다리. 퉁퉁한 팔다리? 진짜 나는 살찐 사람만 보면 질색이야. 난 너처럼 날씬한 여자가 좋더라. 야,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그럼 너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갑자기 살찌면 나랑 안 사귈 거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난 살찐 사람은 인간이라 생각 안 해. 아 근데 뭐 자기 관리도 다 능력이지. 나 인정해. 역시 너랑 나는 잘 통한다니까. 진짜 사랑해. 아 거참 생각 좀 해본다니까. 근데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예전에는 먹는 모습이 귀엽고 이쁘다고 했으면서 나쁜 자식.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다고.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거야. 문자 왔잖아. 이제 더 이상 돼지랑은 못 만나겠어. 우리 헤어져. 이런 나쁜 놈. 그게 저는 준혁이 누나 되는 사람이에요. 그쪽은요? 정말요?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. 저는 여자친구예요. 아 그래요? 되게 취향 변했네 우리 동생. 네? 아 제 동생이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쪽은 좀 말라서요? 아이 동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. 우리 준혁이는 마른 여자 좋아해요. 돼지 말고요. 아 그거 다 거짓말인데 몰랐어요? 네? 제 동생인데 제가 모르겠어요. 걔 지금까지 통통한 애들만 만났어요. 아, 그 전 여친 못 봤나 봐요. 그 전 여친이라면... 아, 그 전 여친도 물론 술집이 있긴 했는데 분명 준혁이는 술집 있는 거 싫다고 했는데요. 아, 그냥 그쪽 마음씨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. 걘 확실히 통통한 거 좋아해요. 지금까지 여자친구 다 통통했고. 어쨌든 제가 왔다는 거 동생한테 말하지 마세요. 괜히 눈치 보일라. 동생이 있었으면 그냥 인사했을 텐데 없는 집에 들어와서 여자친구랑 단독으로 마주친 거 알면 걔가 막 난리 칠 거예요. 네. 우리 동생 많이 좋아해요? 네, 사랑하고 있어요. 그렇구나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살이 찌기 전에는 조금 무리일지도 모르겠네요. 아이 미안해요. 아 내가 괜히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. 아니에요.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네요. 아, 남자친구한테는 오신 거 비밀로 하면 되는 거죠?
아, 네. 근데 뭐 준혁이도 없고 그냥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아, 이거. 아, 쿠키네요? 제가 만든 쿠키인데 맛있어요. 준혁이도 좋아하는 건데 한번 먹어볼래요? 정말 맛있네요. 그쵸? 맛있죠? 더 있는데 쿠키 다 주고 갈게요. 심심할 때마다 먹어요. 말라도 진짜 너무 말랐다. 어쨌든 잘 있어요. 아이, 그냥 귀등으로 들어요.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. 네. 준혁이가 살찐 여자를 좋아하는데 억지로 날 사귀고 있다고? 자기야, 나 일하고 다녀올게. 자기야. 늘씬하다. 예쁜 분이네. 번호나 물어볼까? 저기요. 응? 어? 준혁이니? 너 미호? 너 엄청 예뻐졌다. 그래? 예전에는 미안. 널 뚱뚱하다고 널 그렇게 구박하는 게 아니었는데. 혹시 괜찮다면 나랑 다시 사귈래? 너 진짜 너무 예뻐서. 미안. 난 그다지 뚱뚱한 남자는 관심 없거든. 그리고 너 나 버리고 바람나서 만난 여자친구 있잖아. 어쨌든 그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사겨. 난 간다. 미호 진짜 너무 이뻐졌다. 다시 사귈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마음도 참 착한 아이였는데. 야! 야, 너 돼지냐? 왜 이렇게 먹기만 해, 너도! 아휴, 됐다, 이씨. 난 진짜 너같이 뚱뚱한 여자랑은 같이 사기 싫어! 뭐래? 살을 네가 더 많이 쪘거든? 그 쿠키를 내놔! 나도 먹어야 돼! 나도 배고프다고! 이 쿠키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아, 비켜! 내 거야! 내 거야! 니네가 먹는 그 쿠키는 운동선수들이 급하게 몸무게를 많이 찌울 때 먹는 쿠키라고. 이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. 흥!